혈감 남자고 예은세에 백방 길흉 비결서라고 있는데 이것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풀어보면 백방 규중 비결 흰한 사람이 이 일백백자를 우회를 하나를 나눠서 파쇄를 해서 보면 흰한 사람이 됩니다. 흰한 사람의 방을 길하게 한다. 흉함을 이 흉함은 지금 한반도의 휴전선이 흉함이죠. 그래서 흰한 사람이 이제 모든 종교에서 오시려면 그분이 이 흉함의 그 방을 이제 길하게 한다는 그 뜻입니다. 이것이 그 비결서입니다. 음양문 제1편 그늘을 볕으로 하는 판문점을 제일로 엮음이다. 이제 판문점에서 이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팔계 변고 궁도 38선의 꿰는 변하는 구궁이다. 구궁 이 아홉 글자는 이 불교의 만 도용을 뜻하는데 아홉 글자는 이 만자가 반대로 시계 방향 반대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일곱 칠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고 아홉 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미륵불의 집의 그림이다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도용이 이때 이제 고시우로 한 미륵불께서 가지고 오시는 도형입니다. 궁계 곤사 불합하니 집의 꾀는 첫째로 숨심으로 아니함으로 하니 한 가지 음이 아니 합함이요 한 가지 양이 아니 합함이요 한 가지 늙음이 젊음의 향이 아니 합함이 오는 늙음이다. 이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늙음이라는 것입니다. 늙음이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양의 젊음으로 음이 아니 합함은 하나를 이미 정해가는 이치이다. 이 아리랑 동산에 참여하지 않음은 이미 정해가는 이치라는 것입니다. 늙어 죽음이죠. 밝음의 이 합함이 혼인잔치이다. 이 혼인잔치라는 것은 그 기독교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혼인잔치를 한다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구원의 역사에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오시란 분이 오셔서 펼친 역사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르러 아니 돌아오니 늙음의 꾀가 있는 그늘이 있다. 곁으로 하니 짐작컨대 술 부르는 위다. 이렇게 이르러 아니 돌아오니 이제 이 역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늙어 죽음의 꾀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있는 그늘의 사람이라도 있는 그늘에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라도
교토로 이제 보고 따라 이르면은 짐작컨대 술 부르는 위다. 이제 젊어져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가운데 아래 합하는 삼팔이 무리의 혼인잔치이며 모두 옳게 하는 합하는 혼인잔치이니 정하라. 쓰게 하나니라. 그렇습니다. 이 휴전선 38 아리랑 동사는 하늘에서 붙인 감추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찾는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이 아리랑 동사를 설립함으로 해서 이제 한번 뒤에 분란을 막고 인류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인잔치니 이 역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에 난 옛에는 아니 있는 꾀라. 이 옛것에 옛 풍속에는 이제 옛 풍속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풍속을 계속 유지하려 하면은 이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인하여 넓은 물로 빠지는 세상으로 하야 옮기는 아시아에 뚫어 지으는 방주로 하야 낳는 삶으로 다름의 한 가족의 삼팔입이다. 이렇게 이제 온 세상 넓게 가는 전 세계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구원이 펼쳐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이제 38 휴전선에 이 구원의 방주를 지어서 이제 낳는 삶으로 다름의 한 가족, 이제 38의 입이다. 이제 인류가 한 가족 사회로 되는 것입니다. 하야 하는 하나의 움집 38선을 대표하니 풍속의 말씀에서 한 가지 옮김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38선에 아리랑 동산 부지를 차지해서 펼친 역사입니다. 이 풍속의 말씀에서 옮기는 것입니다. 이 지금 모든 풍속에서 가르치는 옛것에서 가르치는 것은 앞으로 오는 낙원 세상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이제 이 알곡의 역사, 구원의 방주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혈기의 목적을 만물을 도움으로 구원하는 밝음으로 으뜸의 공평함, 으뜸의 어미로 하야 후세에 전하는 머무르는 넓은 하늘의 목표의 사람이라 하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함이라 하고 또 변하는 불 그림은 38선의 꾀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역사는 이제 하늘에서 인류 구원을 펼치기 위한 혈기로다가 그 목적을 만물을 도움으로 구원하는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밝음으로 으뜸의 공평함으로 이제 어미로 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후세에 널리 멀리 전해지는 머무르는 넓음 이 하늘 아래 목표의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전해놓은 인류 창조의 역사 그것을 이어서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가 후세까지 멀리 멀리 넓게 퍼져나가는
하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함으로 펼쳐지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여 또 변하는 물 그림을 삿발선에 꿰라. 이렇게 이제 변화를 삿발선에서 꾀해서 세상을 이제 새로운 이제 은하권 문명으로다가 이끌어 나가는 역사입니다. 인류를 낙원 세상으로 이루어 나가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밝게 보시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팔방두를 보면은 하나의 구덩이 남북, 하나의 구덩이 남북 두루의 땅, 산팔의 우레, 숨쉼의 부드러움, 밭의 가운데 육각의 하늘의 마늘을 받고 산팔로 끌어 마늘로 떨어집니다. 이제 불교를 이끌어서, 이제 삼팔로 이끌어서 미륵불의 그 가르침으로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교를 끌어서 이 역사를 펼치는 역사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의 삼팔방은 여자, 남자, 5회고 도함은 10, 8회고 2 도함은 10 하는 방이다. 이 38방은 이제 성적 자유가 펼쳐지는 그런 역사의 방입니다. 중간에 만으로 분할함은 여자의 집으로 으뜸이다. 38에 이 미륵불의 시대 그러니까 열리는 방이 방주가 생기는 것은 여자의 집으로 으뜸이다. 이제 성적 자유가 이루어지는 방이 되는 것입니다. 젊게 둘 땅은 주의 집으로 꿰뚫음이다. 이제 모든 종교에서 오시려는 분, 그 주가 오셔서 펼치는 역사입니다. 적은 마늘 바구니 여성의 집으로 뜹니다. 이렇게 현 불교를 바꿔서 이제 미륵불로의 가르침으로 하니 여자 여성에게 으뜸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성들이 혼인 제도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제 자유로운 자유연애의 오고감의 자유로운 자유연애의 시대로 펼쳐지게 됩니다. 자유연애 사회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애인인 세계 인류의 전 인류의 애인화 시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애인입니다. 젊게의 육각은 하늘, 주의 집의 지압이다. 이 젊게 육각뼈를 이제 도형을 들고 나와서 가는데 그 육각 도형은 하늘 집의 지압이다. 중간에 하나의 구덩이 남자의 집으로 으뜸이다. 이렇게 성적 자유가 펼쳐지니 남성에게도 으뜸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의 집으로도 으뜸이다. 이렇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적은 38선의 거스름은 남자의 집으로 으뜸이다. 그렇습니다. 현 통상적 관념, 도덕, 법치에서 벗어나 이제 현 제도에서 풍속에서 거슬러 남자의 집으로 으뜸의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적 자유, 만인의 애인화가 펼쳐지면 남성에게도 좋은
즐겁고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에게도 으뜸의 집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른의 38선의 위험은 남자의 집으로 으뜸이다. 이렇게 윤리 아닌 도덕 아닌 것을 가지고 도덕 아닌 것을 도덕이라 만들어 놓고 윤리라 만들어 놓고 그 풍속으로 굴레지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은 사람들의 기쁨을 억압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모두 바꿔서 이제 여성도 즐겁고 남성도 즐겁고 만인이 행복한 전 인류의 애인화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어른의 숨쉼의 부드러움은 여성의 집으로 뜹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성, 남성,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자, 남자 10, 5 더하기 5 더하는 10, 8 더하기 2는 10, 여자, 남자 10하는 8방의 꾀입니다. 여자, 남자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시판의 방입니다. 이렇게 교감남사구에 나와 있는 백방 길흉 비결서가 바로 이런 뜻으로다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 역사가 어떤 역사인 것인지 밝게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엔 이제 18세의 육체로다가 살아서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불사영생의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